자, 이번에는요, 두부 젓국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썰 때 여러분들이 1, 2, 3, 그러니까 두께가 1cm, 가로가 2cm, 세로가 3cm 정도로 썰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추는 0.5cm 길이 3cm 정도로 썰어 주시니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가 50g, 굴이 30g, 실파가 한 뿌리, 붉은 고추가 1/4 개, 새우젓이 20ml, 마늘이 한 쪽, 참기름이 2ml, 물이 300ml, 소금이 약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굴을요, 소금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걸 갖다가 한번 씻어서 불순물과 이 그 껍질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서요, 준비를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굴을 이렇게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 놨고요. 자, 두부는요, 1, 2, 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로가 1cm, 두께가 1cm, 가로 2cm, 길이가 3cm 정도로 이거를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1, 2, 3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나눠 주신 다음에 물에 헹궈서 씨앗을 빼주세요. 자, 씨앗을 빼주시고요. 요거를 길이 3cm 길이로 해서 채를 썰어 주세요. 썰어주시고요. 파도 길이가 3cm로 썰어주세요. 3cm가 되도록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은 채를 썰어주세요. 자, 마늘은 채를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새우젓이 있는데요. 새우젓은 국물만을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국물이 없고 건더기만 있을 경우는 이걸 갖다가 작은 두께 칼로 다져서 물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즙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요. 자, 먼저 굴을 넣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물이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늘도 넣어주시고 두부도 넣어주시고요. 자, 두부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 젓갈을 국물만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끓이다가요.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여지게 되면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자, 파와 여기 보면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죠.